자, 여러분, 이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군요. 자, 지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아까 분명히 그랬죠. 어째서 이괄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가? 어째서 이괄의 아들이 영모로 몰리게 되었는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군불만 지피다가 어떻게, 임경업이 언제 등장하는가?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많은, 인조. 인조가 1623년 4월 11일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 이혼이야. 이름이 이혼, <laughs> 이혼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왕위하고 이혼을 했나 봐. 그렇잖아요. 능양군을 옹립하니 이름은 이성은 이씨고, 당연히 이씨지. 그럼 뭐. 임시일까봐 그러니까 이씨고 어떻게 돼? 종입니다, 종. 이종. 이종.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이종 사촌뻘인 회은군에게 역모에 시달려요. 이 사람이. 이름이 이종이야. 다들 어쩜 그렇게 이름대로 운명이 가는가 몰라. 그 그래. 이때 병사를 지휘해서 인조반정 때 병사를 지휘해서 광해군을 수색, 체포한 사람이 이괄입니다. 광해군이 덕수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덕수궁하고 창덕궁을, 창덕궁에 갈까, 덕수궁을 갈까,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청계천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돼? 당시에 대북파의 정인홍 집에 숨어 있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이 괄리가 한성을 전체 병사를 풀어갖고 어떻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죠. 왜 한때 1인지하아이뭐신 같았던 사람을 목덜미를 잡아갖고 체포한 경력자잖아요. 그죠? 체포했잖아. 그래갖고 개같이 끌고 와가지고 이 새끼 참수할까요? 말까요? 이랬잖아. 인조한테, 임목 대비한테, 그죠? 참수할까 말까요? 그랬으니 목에 진짜 겨누기도 했을 거고, 그죠? 안 그러면 목 매달아 죽일까? 뭐 이런 것도 해봤을 거고, 그러니 임금이 우스울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우습죠? 그죠? 예, 폐모 살제 광해군 때. 이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영창대군이 어떻게 돼? 영창대군이 광해군의 너무나 크나큰 왕위의 불안 요소니까 그 왕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문경세제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서자들이 중림 7연이라 그래서 대나무 숲에 있어가지고 지들이 벼슬을 못하니까 중림 7연으로 활동하다가 지나가던 안 여자가 이렇게 가던 세금 선단을 잡아가지고 탈취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임목 대비의 아버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광해군이 공안 조작 사건으로 몰고 가버리잖아. 그래서 임목 대비의 아버지가 이 세금을 그, 저, 뭐, 탈취한 목적은 반역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고, 일곱 명의 서자들은, 중림 친년들은 모두 다 반역을 꾀해서 광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올리려고 했던, 옹립하려고 했던 그 준비군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야. 이첨이하고 정인홍이가. 여기에 곽재우 이병장도 그렇고 뭐예요. 우리 이원익도 그렇고, 다 반대하는데, 결국에 광해군이 이걸로 덕수궁의 임목 대비를 유폐시키고, 선조의 그 마지막 정비였던 임목 대비를 유폐시키고, 살제, 광화도에서 온도를 100도씨로 끓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4살밖에 안 됐던 영창대군을 완전히 삶아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폐모 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명나라가 그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어쨌든 요두 개가 비슷하게 되고 광해군이 볼 때는 명나라가 질것 같더니 후금 쪽에 어떻게 돼 살짝 균형 외교를 했잖아요. 이걸 뭐야 중립 외교 당시의 사대주의자들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어 명나라를 배반하고 청나라를 섬기다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선 대의명분을 어긴 광해군입니다. 인조 반정의 서인들이 여러분 서인들이 집권하거든 이후 강경한 이념 중심 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인조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광해군 잔당 세력들이. 언제 또 나를 칠지 모른다. 왜? 지도 서자잖아요. 능양군 지도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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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아니잖아. 여러분 영창대군이 왜 그래? 대군이잖아요. 여러분 왕, 정식 왕비 적실 부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은 대군. 여자가 태어나면 뭐야 공주. 그다음에 뭐야 후궁이나 후첩에 의해 태어난 애는 뭐예요? 군이야, 군, 대군이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저것도, 여자도 뭐예요? 공주가 아니고, 옹주야, 옹주. 아시겠습니까? 옹주. 선조가 왜? 자기가 친양자 입양된 애였기 때문에, 명종의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출생 콤플렉스에 시달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광해군도, 공빈 김씨, 여러분 허준드라마에 나왔던 그 박주미 여러분 아시죠? 하... 미인이잖아. 여러분 그죠? 최강동안, 그죠? 예. 박주미의 그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후궁의 아들인데다가 그것도 임해군의 동생, 둘째야 둘째. 아시겠습니까? 출생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돼? 마지막에 드렸던 여러분 뭐야? 임목대비가 아들을 낳았어. 정실왕자를 낳았어. 그럼 여러분들의 임목대비 같은건 어떻겠어요? 당연히 지 아들이 다음 왕이 돼야죠. 근데 이미 세자는 광해군이 돼 있잖아. 그럼 그 광해군이 생각할 때는 내 새끼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배다른 동생한테 왕위를 뺏기게 생겼네. 그죠? 이러면 양쪽 파가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야? 북인들도 둘로 나뉩니다. 대북파가 어디 아 소북파가 어디야 영창대군을 대북파는 이첨 광해군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인들은 당연히 소북파에 붙겠죠 소북파의 영수 유영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유영경이 실각하고 이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후일 일어난 이괄의 난은 명백한 인조의 정책 실패에 기인합니다. 광해군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 광해군이 세 가지 정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창대군에게 밀리는 자기의 정, 정통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명나라하고 후금인데 후금이 더세 보이거든. 명나라 곧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명나라 편을 드는 척하면서 후금 편도 같이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왜 약해졌냐고 여러분 명나라가 명나라가 어떻게 돼?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면 남쪽에서 복건성 쪽에 광시, 쪙족들 그 다음에 묘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어떻게 돼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그 세계를 동시에 막느라고 명나라 국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사실은 몽골에서 쳐내려오는 오이라트 부의 반란을 진압하던 이 여송이를 모든 조선, 그 명나라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선 전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 이 오이라트 부의 이 침략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명나라가 사실상 무너지는 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주장했던 게 사실은 석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나라의 병부상서, 석성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이게 뭐예요, 황해도로 옵니다. 그게 바로 해주 석시, 해주에 내렸거든. 지금 석시성 가진 게두 사람인데, 내... 옛날에 신라의 왕인 석탈의 쪽 후손하고 어떻게 해주 석시, 석성의 후손 중국계하고 두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선으로 귀화를 했거든, 그 사람은. 명나라에 대 이상 못 살겠다. 명나라는 그래서 약해진 건데, 후금을 도와갖고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인조의 기찰 정치. 이게 기가 막히, 기가 차는 정치예요, 여러분. 기찰 정치. 여러분, 처음 하죠. 아까 인조의 최대 걱정이 뭐라고? 광해군의 반란 세력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자, 세 번째, 광해군의 세 번째. 조선 전체를 어떻게 돼요? 재건해야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 돼. 전후 복구 사업 해야 돼. 영창대군에 대해서 정통성 싸움 해야 돼.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해야 돼. 광해군이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를 옹위하는 대북 세력은 어떻게 돼. 소수파야, 소수파. 하시겠습니다. 광해 그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인조가 들어서죠. 그럼 인조는 어떻게 될까요? 1. 전후 복구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 확실해요. 잘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뭐야? 이제 명나라 편을 들겠다는 거야. 청나라하고는 이제 원수라는 거야, 이제. 아직은. 그리고 어떻게 돼? 지금부터 나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 두지 않겠다. 여러분, 전후 복구 사업이 광해군이 한 거하고 인조가 한게 어떻게 다를까요? 광해군이 한 것은, 여러분, 광해군이 한 것은 전, 뭐야, 대동미를 다 풀어가지고 모든 백성을 균형 있게 다잘 살게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조가 한 거는요. 양반이 우선이다. 이거야. 어, 따라서 어떻게 돼? 양반이 우선이니까 옛날에 노비였다가 어, 지금 중인으로 전쟁통에 이렇게 풀려갖고, 의병해갖고, 여러분, 중인으로 풀린 애들 많았거든. 그 애들은 다 도로, 노비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인조 1년에, 여러분, 왜 정묘 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의병이 올라오다가 병자 호란 때는 의병이 왜싹 없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해봐야 뭐하노?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때우리 이원익 정승이 의병을 모집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야? 의병으로 공훈을 세우면 중인으로 납속을 시켜주겠다 이 말이었거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몰려들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 병자호란 때는 이원익 정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어때, 어때, 의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조선 왕실이 폭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조의 기찰 정치, 광해군 편이 있는 놈들 다 들어, 다 내놔, 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즉, 특정한 인물과 정치 집단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찰 정치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이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거 뭐야, 박정희 때 누구? 김형욱, 남산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그다음에 전두환 때 누구? 장세동,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찰 정치의 폐단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박정희에게 온갖 더러운 짓거리 다 해가지고 충성을 바치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나르는 돈가스 세면대국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댕기고 온갖 공작 정치해가지고 어떻게 동베를린 사건을 일으켰던 동백림 사건도 일으키고 간첩단 심심하면 간첩단 사건 일으켰던 김형욱이가 여러분 71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선 개헌 딱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박정희한테 팽당하죠. 임자, 이제 좀 쉬어. 그죠? 맞잖아요. 여기 황작가 우리 김형욱 사진 하나 딱 내보세요. 어, 김형욱이 이렇게,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하나 내보세요. 어, 제가 내달라 했습니다. 자, 전부 다 기저, 그래 어떻게 돼? 도로, 이 김형욱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박정희 까는 청문회 안 합니까? 미국의 프레이저 청문회 할때 나와가지고 박정희의 사생활이 어떻고 저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프랑스, 파리에서 종적도 없이 사라지잖아. 그게 언제야? 10월 9일이야, 여러분들. 79년 10월 9일. 그 복수로 진행된 게 뭐예요? 김재규가 10월 26일에 박정희 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괄이 똑같은, 무슨 <laughs> 말이야? 인조 반정 때. 이괄이 광해군 잡았고, 이괄이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 야, 니저 네 변방에 좀가 있어라. 그죠? 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괄이 자 보세요. 좌포도 대장, 이괄, 여러분 포도 대장이 뭐야? 지금으로 치면 대검찰청이야. 대검찰청, 포도대가. 좌포도가 뭐예래요 여러분, 우포도가 있고 좌포도가 있거든? 우포도는 뭐 하는 거야? 민생치안. 좌포도는요, 왕실 반역사범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좌포도 대장 이 과리, 기찰의 명목으로 벼슬아치의, 어떻게 돼? 한 명을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왜 변방으로 보내졌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좌천된 이유가 뭔가? 김형국이 왜 좌천됐어요? 삼성계원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발로 차고 막 어? 국회 갖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된거 아니에요. 보세요 기찰의 명목으로 벼슬아치된 노모를 때리고 모욕을 가하고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인조실록에 나오잖아. 여러분 이 괄리 그호에 어떻게 돼? 시끄럽거든. 이 괄은 평안도로 좌천됐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하다가 평안도 관찰사 하면 좌천이에요. 승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천이죠. 그러니 그래 이 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형욱이 미국 저기 가서 왜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왔어요? 복수하겠다.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 내가 더러운 짓은 내가 다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괄은요? 복수하겠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회령조총부대를 포섭하는 거예요. 특히 뭐야? 여러분. 조선의 공동체 의식이 약했던 30년 전에 항복했던 외군들이죠. 외놈들. 글마들을 꼬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니놈이 아무리 조선에 충성을 해봤자, 니놈들은 그냥 항복한 외놈들일 뿐이야 나에게 온다 하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게 사실 싸움은 니들이 제일 잘하잖아 아시겠어요? 그래 관서군 12000명이 내려와 사실은 근데 3만명 정도 내려왔다고 봐요 관군 포로로 5000명이 잡혀 관군이에요 관군 여러분 이괄의 군대가 그리고 어때? 항외가 120여 명. 항외 300명. 요거는 이제 관군이죠. 3만 명인데. 요거 조금 잘못 적혀 있어요. 요거 한 3만 명. 요것도 한 3만 명 보셔야 돼. 지방군, 와해미토주 베타랑 지휘관이 거의 다 죽습니다. 이괄한테. 전병력이 전멸합니다. 관군의 반란군 진압합니다. 이 반란군을 진압한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총사령관. 이원익입니다. 행동대장은 누구예요? 야전사령관 있죠. 행동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임경업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 전멸시킨 지점이 어디예요? 이괄이 한성을 점령했고 반란군을 다 여러분 반란군이 경복궁, 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다 점령해서 경의궁까지 다 점령했고 백성들은 이미 인조 반정이 또 일어났나 싶어서 만세까지 했고 새 임금도 세웠어. 여러분, 이괄지가 임금 된게 아니라 새 임금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이원익이 들어와서 민심을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이원익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당시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괄이 이원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이괄부대를 이원익이 다 몰아서 어디까지 가게 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몰살시킵니다. 그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갖고 이 기름 바른 불화살을 그쪽으로 쏘아가지고 풀숲을 다 불태워서 이 병사들을 전멸시켜버려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게? 안산입니다. 안산. 경기도 안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기가? 낙타 안자거든. 그 가죽 협자 옆에 안자예요 거기가 어디게? 서울특별시 서대문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자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리가 바로 이괄 군대가 이원익과 인경업의 불화살에 전멸됐던 곳이 바로 그 연세대학교 자리예요. 여러분들 연세 대생들 이 강의 보면 또 갑자기 막분노할려나 <laughs> 우리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laughs> 회령 조총 부대를 아까 제가 그랬죠. 회령 조총은 뭐야? 그 람보르기니라고 했잖아요. 경성 조총은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수준이라고 했잖아. 그죠? 어, 왜 뭐야? 회령 조총 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변 여러분,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에서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기찰이 얼마나 많이 됐든지 이 기찰에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괄의 기찰에. 그래서 어떻게 돼? 이괄을 처벌하기 위하여 상소를 폭주하니 이괄을 처벌하지 못하고 인조가 아들 이전이를 역모죄로 했다. 왜? 니네 평안도 가갖고, 뭐 때문에 그렇게 조총부대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뭐 때문에 그렇게 군사들을 빡시게 훈련시키는데? 이거죠. 어. 왜? 이게 세종 같으면은, 자, 오랑캐를묻지르려고 절하겠구나. 아니, 구태타로 집권한 인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저놈 새끼가 내를 치려고 절하는갑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왕의 전통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통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와 개표를 통한 거면은 우리가 승복하자라는 게 그,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성까지 내려옵니다. 2월 9일, 1월 달에 내려와, 여기 개청, 강동, 수화 황주, 평산, 개성을 통해 여기까지 내려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군들하고 백성들이 일단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초토화됐다는 얘기죠. 회령 조총부대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이 끝난 뒤에 여기에 인조가 계속 놔뒀을까요? 다 철수시켰겠죠? 그리고 기술자들 손모가지 끊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성에 내려와서 관군들이 그러면 여기 3만 명은, 12,000명을 전멸시켰는데 3만 명은 한 명도 안 죽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사들은 그럼 최정예 부대 아니에요, 이거? 이괄에 의해서 몇 년간 훈련된 이런 애들 아니야? 다 죽었잖아. 그죠? 여기에 병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1623년, 24년에 이미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후금의 사령관이라도 내려갈라 하겠다. 당연히 여기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죠? 1627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묘 호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월에.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의 위치를 잠깐 까먹어 가지고. 1627년 1월에 정묘호란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이괄군대가 여기 있다. 여기에서 그대로 한성까지 모든 병력이 다 비었죠, 지금. 여기 길주에 회령하고 길주 지역에 조총 생산 부대하고 단천 은광도 다 멈췄죠. 그리고 병력들도 싹다 후퇴했겠죠. 강제로 체포해가 다 끌어내려 오지 않았겠나. 왜 반란 일으킬까 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전체가 뻥 비었어. 그래서 1627년에 가자 해 갖고 내려온 거라. 아민 칸이 지 영토 욕심도 있겠지만 이걸 모르고 내려왔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흘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무너진 그 북방 방어선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1636년 정확하게 뭐냐? 뭐, 계산하기 좋아, 27년이니까 10년 만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9년 만에 병자 호란이 일어나서 또다시 어떻게 돼요? 8일 만에 한성의 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원익 정승이 이괄 군대를 한, 저기, 뭐야, 막은 것도 임경업이었고, 다시 정묘 호란을 막은 것도 임경업입니다. 이원익의 지시로, 그러니까, 이괄도 이원익의 지시로 임경업이 막았고, 정묘 호란도 이원익의 지시로 임경업이 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병자 호란 때는 이원익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던 임경업이 의주 백마산성에 주둔하게 됩니다. 왜? 여기만 막으면 된다고 봤으니까요. 막으면 어떻게 돼? 홍타이치가 이걸잘 알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빗겨 갖고 갑니다. 백마산성을 비우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백마산성을 비우고 나오게 되면 뒤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쪽에서 47일 만에 항복했다고 하자. 그걸 소식을 전해 드는 이원익이 너무 분통해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이원에게 마누라가 몸을 던져가 막아갖고, 아, 저, 임경업의 임경업이 목을 꺼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돼요? 임경업의 마누라가 몸을 던져가 막아갖고, 그거를 막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내려왔다가왜 올라갔을까? 요기에서 어떻게 돼요?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은 시체를 소현세자를 따라서 남원으로 갔던 이원익이 꾀를 내가지고 임경업으로 하여금 여기를 어떻게 돼 방비하게 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러면서 장티푸스 콜레라로 죽은 걸로. 비슷하게 보이는 시체를 여기 평산 성 앞에다 딱 놔둡니다. 그거를 아민칸이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고 빨리 돌아가 버립니다. 왜? 전염병을 묻혀갖고 더 갈까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조선의 당시 말이 돌았죠. 늙은 이원익이 홍타이치를 물리쳤다. 그죠? 예. 네. 꽤로, 아민칸이 돌아가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겁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격리 조치 되는 거 있잖아요. 받아요. 그리고 속았다는 걸 알고, 막, 거의 옛날 삼국지에 죽은, 어떻게 돼? 제갈공명이 산삼아중다를 꺾은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임경업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허허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관군이 없으니까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나 위에 관군이 없으니까 밑에 있던 임경업이 올라올 수밖에 더 있나 그렇죠 예. 병자호란에서 사실상 조선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요 남한산성 포스터죠 여기 예조판서 김상헌 예조판서가 지금 외무부장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조판서 최명길 자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636년입니다 음력 12월이죠 사실 양력으로 보면 1637년 1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임경업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백마산성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백마산성인데 어못 나오니까 여기가 철옹성이라고 하는 철옹산성이에요 <laughs> 여기 황해도 안 죽어요 여기 이제 오는데 여기 평산 여기 요 여기 수원 요 여기가 남한산성이에요. 이 지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후금군이 쳐들어오나 마나를 하고 있는데 정묘호란 1627년에 이렇게 들어가니 그래 어쨌든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관에 난때 여러분, 이관 옆에서 같이 어그 활동하던 한명년이라고, 한명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괄 군대가 전멸 당할 때 한명년이가 참수를 당해요. 모가지가 잘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도망가던 자기 자식은 살아야 된다고 니네 나가라 했던 그 한윤이라는 지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한윤이가 가다가 지 아버지 모가지 잘리는 걸 봐요. 어 그래 가지고 내가 보면은 이홍 타이치한테로 가요. 일마가 가가지고 내가 조선을 배신하겠다. 난 지금부터 청나라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홍 타이치가 받아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선을 쳐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길잡이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완용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때. 그래 있었는데 그 한윤희가. 아무리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자 해도 안 가다가 1627년 아민칸에 한번 갔다가 전염병 때문에 놀래가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제는 한윤이가 하는 말을 잘안 들어줘. 홍타이치가. 근데 홍타이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똑똑했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전에는, 아까 일부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홉 명의 그 왕자 중에 홍타이치를 황제로 세운 이유는 빙시이 같아서 그랬다고. 더듬해서 그랬다고. 근데 얘, 하는 행동 보면 되게 똑똑한데? 이런 생각 들죠? 왜냐하면 그 옆에 제갈공명이 한명 있었습니다. 법문정, 성이 범시야, 범시. 법문정이라고 하는 책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책사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책사예요. 대조영의 옆에 책사 미모사가, 백제사람이 미모사가 있었고, 삼국지 유비 옆에 어떻게 돼? 그 제갈공명이 있었다 친자면 제가 볼 때는 홍타이치와 나중에 그 뭐야 이 청나라가 전 대륙을 다 섞고 나는데는 이 법문정의 책략이 거의 이거였어요. 징기스칸도 쿠빌라이칸까지 갔을 때아 징기스칸이 뭐뭐 뭐래 그 거란 사람 요나라의 그 왕세자 왕태자였던 그 야율초제 여러분 그 사람을 초빙하면서 징기스칸이 천하 통일을 할수 있었거든. 쿠빌라이칸까지 야율초제가 이렇게 상속돼요. 그 유명한 마상정, 불마상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상정, 말 위에서 정복할 수는 있으나, 징기스칸이 지보고 묻거든. 야, 내가 니를 그, 뭐야, 책사로 두면 뭐가 좋은데? 라고 묻거든요. 어, 두기 싫다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상정, 말 위에서 정복할 수는 있을지언정 불마상치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하죠. 법문정이 만주족은 정복할 수는 있으나 나를 쓰지 않으면 통치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그죠? 예. 그래서 법문정이가 뭔가 좋은 때가 온것 같습니다. 왜? 1634년 여러분. 1634년 2월달의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원익이 아프답니다. 오리 이원익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홍타이치가 하핫다 그놈의 영감쟁이도 아플 때가 있나? 그 영감쟁이 내보다 더 오래 살것 같더만은 88세잖아요 그때가. 내보다 더 오래 살고 뭐 영의정하고 짱짱할 것 같더만은 글먹으기 어이구 왜? 근데 아픈 게뭐 곧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답니다. 오늘 내일 한답니다. 올커니. 때가 왔다. 그래서 겠요 이원익이 살아있는 한, 뭐야, 조선이 하나로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원익 정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기는 그냥 영의정에 취임하기만 해도 취임하고 한 3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딱 취임하면 자리에 앉았어. 자 이제 내가 영의정이야 앉으면 어때냐면 전국의 벼슬아치들이 다 초가집으로 이사가요. 여러분 기와집에서 전국의 여러분 창고를 그뭐야 벼슬아치의 창고를 다 풀어 여러분 그리고 첩을 들였던 첩들이 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 노비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다 양민으로 돌려보내 벼슬아치들이. 아시겠습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laughs> 돼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이원익 정선 그냥 취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억울한 그 감옥에 있던 억울한 사람들도 풀려나요다 풀어줘요. 예. 그게 취임한 지한 3일 내지 일주일 안에 전국에서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이원익 정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혹시 앉기만 해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뭐꿈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안 되네. <laughs> 앉으면 막 기생이 다 들어가. <laughs> 앉으면 다 수탈해. <laughs> 그죠? 반대 반대. 그래갖고 그러니 어때 내 내가 지금 조선을 쳐들어가면 홍타이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을 쳐들어가면 법문정이가 딱 써주는 대로 읽어. 이원이기 있으면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싸우기가 어려운데, 그죠? 정미호한테 졌잖아, 한번. 지금 쳐들어가서 이원이 죽고 난 다음에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돼? 조선은 둘로 나누일 것이다. 내하고 화친해야 된다. 아니다. 저놈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요두 개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승부를 할 것이며, 뭐,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된다는 쪽은 예조판서 김상은일 것이고, 성향을 분석해 볼 때, 어떻게, 화친해야 된다는 쪽은 이조판서 최명길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가 절대 뭐야,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할 것이다.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가 좋아요? 그럼 홍타이치 머리속에서 놀아난 거예요, 우리가. <laughs> 저항을 하든 화친하든 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둘로는 아니었잖아. 그냥 그래서 외적에게 딱 뭐냐 분열할그 침략할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이꼬라지가 났잖아요. 삼귀 구고도 세번 절하고 한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세 번씩 그리고 세번 절하고 세 번씩 처박았으니까, 아홉 번 처박은 거 아니에요. 쿵쿵 처박았다고, 쿵쿵 처박았다는 것은 후대의 전설이고, 쿵쿵 처박은 건 아니고, 막 머리를 그냥 갖다 댔다. 웃기지 마십시오. 쿵쿵 처박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을 정벌했을 때를 보면 될거 아니에요. 쿵쿵 처박하고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에요. 삼, 그래, 그게 뭐야. 삼전도의 구력이고. 사실상 이때 조선이 망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갈 것이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홍타이치도 예측 보냈던 가장 폐학질적인 인간이 강화도에 갔던 김, 영희정 김류의 아들, 김경징이었습니다. 김경징은 강화도에서 어떻게, 돼? 강화도는 절대 침략되지 않는다며 강화도에서 미인 선발 대회를 열고 풍악을 울리다가 강화도가 점령당했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 위에 있던 가도의 모문용 세력들이 강화도에 와갖고 해군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문용 세력들이 전부 다 뭐야? 청나라한테 들러붙었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강화도가 점령당합니다. 김경진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김경징이 지가 잡힐 것 같으니까, 지가 엄마하고 저그 누나를 곡물로 바칠 테니 지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던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직 쓸만해요? 이러면서.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겠노? 여러분, 김경징이요 이원이 있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다섯 대씩 태형을 당한 놈입니다. 몹쓸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요지도 하나가 주는. 자 그럼 아까 뭐 가도 요 가도 세력 요 분명히 섬민의자요 요거 한번 예해주세게요 평안북도의 섬민의요섬 세력이 여기 강화도에 내려와 있었다고 그래 얘들이 청나라로 들러붙었다고 이게 뭔 소리야? 과장님 이거 뭔소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가 무너지면서 남한산성도 무너진 거예요. 예어 조선 수군도 별거 아니네 이순신의 뭐 후예라며 별거 아니네가 고다 무너졌던 거예요 강화도만 굳건하게 살아있었으면 남한산성 괜찮았어요 여러분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모문용에서 그 모문용의 잔당들을 모조리 병자호란 이후에 요 강화도에서 부역행위했던 놈들 있잖아. 이놈들이 다시 가도에, 다시 가 있었는데, 요놈들을 전부 처단한 것도 임경업 장군입니다. 모문용과 가도 사건, 여러분 보시겠어요?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철산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광명시에 가면 여러분 철산동 있죠? 철산동. 그게 이 지명을 따 가지고 온 거야. 철산군이 있는데 그 철산군 앞에 가도라고 하는 그리고 신미도라고 하는 두 섬이 있었어요. 그 신미도는 잠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별로 크게 안 하는데 가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청나라가 여기 여러분 여기라 그랬잖아 늪지대라 그랬잖아 지금 단동 있는 이 여기 단동 있는 이 지역 여기라고 했는데 이쪽에 있다 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나라가 이쪽을 치게 되니 이쪽을 치게 되니 여기 있던 명나라 세력들이 몇번 이겨요 청나라한테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몇번 이기다가 누르아치한테 쫓겨 갖고 완전히 역습 당해 갖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고. 이대로 명나라로 돌아가기에는 배가 원양 항해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요 밑에 가도에 주둔하게 돼요. 그 가도에, 그 폐잔병들의 대장이 누구냐. 근데 폐잔병이라 해봐야 한 2만 명 됩니다. 여러분. 2만 명. 폐잔병의 대장이 누구냐 하면 요 놈입니다. 모문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문용. 모문용. 이 모문용이고, 모문용이가 여기에 주둔하게 되니, 명나라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 청나라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견제하는 능력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명나라에 충성을 하겠대, 얘가. 그러요 어떻게든, 어, 그러면, 그지 어, 그러면 요 일대를 가도도독부로 내가 임명해줄게. 이래 된 거야. 1623년에, 이게 광해군 말년이고요, 인조 1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모문령 가도도독, 이른바 동, 동강진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동강진이라고. 강의 동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강진이라고 불렀는데, 요하의 동쪽, 이 말입니다. 동강진, 여기서부터 모든 폐학질이 시작됩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이 모문용이, 이 개아들 놈의 새끼가 툭하면 철산군, 곽산군 이런 데로 올라와 가지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빼뜨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무슨 도덕 해적대처럼 합니다. 해적대처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당시에 여기 만주 만리장성 쪽에 총사령관이었던. 명나라 최고의 장군, 원숭환이가, 이름이 원숭환이에요. 원승환이 아니고, 원숭환이에요. 원숭환이가 어떻게 돼? 이 모문용이를,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보면, 이 영원성이라는 전투에, 이 영원성 전투에서 어떻게 돼? 홍이포를 쏴가지고, 막강하던 누르하치를 부상을 입혀서 병사시켜버려요. 그리고 패퇴시켜 버립니다. 명나라가 거둔 마지막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그렇게 대첩을 딱 세우고 나서 어떻게 돼? 여기 끝에 라오양도 다 점령하고 여기 끝에 쌍도라는 섬이 있거든. 여기 모문용을 불러다가 여기 가도에서 쌍도까지 이렇게 와. 와 가지고 어떻게 돼? 연회를 베풀고 어 이렇게 모문용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원숭환의 생각에는 니들이, 니가 조선 병사들을 그렇게 죽이고, 조선 철산 군민들을 그렇게 폐학질을 지겼다며, 니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민심이 다 돌아서고 있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어떻게 돼?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 1629년, 1629년에, 여러분, 어떻게 돼? 불러가지고, 한밤중에 술을 먹여서 모가지를 쳐버려요. 참수시켜버려요. 여러분. 일순간 여기 가도 병력들은 신미도로 도망가면서 어떻게 돼? 원숭안에서 다 굴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철산이나 곽산으로 가기위 해서 배를 얼마나 타고 왔다 갔다 했겠어요. 여기도 서해죠. 여기도 조수간만의 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압록강은요. 여러분, 발해의 그 여러분, 저 박작구라는 항구가요. 압록강 거의 중간에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다 항구를 만들었다가는 배들이 전부 육 이게 저녁에는 떠 있는데 있잖아. 아침이 되면 어때 새벽 되면 물이 다 빠져 갖고 다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박자으로이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번성한 그 항구는 어디 있어? 연천의 고랑포예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제 강의 연천군 강의를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보랑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박작구 제가 박작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 발의 대조영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모문용이가 그렇게 죽고 이 가도 세력들이 천하의 해적들이잖아. 그래 어떻게 돼? 저 밑에 내려가서 병자호란 때 어떻게 됩니까? 어. 정묘호란 때도 이 섬에 있어갖고 아민칸이 여기까지 정벌할 그게 없었어. 어떻저 밑에 여러분 강화도까지 가가지고 조수간만에물때를 어떻게 됩니까? 병자호란의 누르 홍타이치한테 그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때 배를 떼야 된다. 몽고군과 정묘호란 때 몽고 군대나 이런 데가 다 뭐야? 강화도에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때를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어서 언제 밀물이고 언제 썰물인지 파악할 수 없고 밀물 때는 어떻게 아, 썰물 때는 총력으로 방어하고 고려 군대가 또 밀물 때는 물러나는 아웃풋 복싱을 하니까 저기 만주족이나 고려 군사 저 몽고 군사들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다 쳤는데 언제 가야 될지 알고 늪지대 갯벌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얘들이 다 알려주니까 강화도가 무너진 거예요. 모문용이가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문용이의 목표는 명나라에 조선을 바치겠다. 내가 조선을 전부 쳐서 조선을 바치겠다. 여기에 광해군이 어어어어하다가 당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서인 세력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칼을 뽑아가지고 광해군을 죽인 거예요. 아, 죽인 게 아니라 광해군의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섬 하나 갖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 독도 갖고 왜 그래요? 그러면. 독도 하나 그냥 줍고 말지. 과장님, 과장님 여기 가도요 조그마한 섬인데 명나라한테 그냥 줘도 됩니까? 만약 그런 대통령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탄핵입니다, 그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보세요. 인조 반정이라는 게 광해군이 탄핵된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뭐야? 이 가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가도 사건이 청나라한테도 어떻게 돼? 우리 조선을 정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정묘호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괄의 난도 마찬가지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고 이다 가도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야. 결국 명나라도 어떻게 돼? 원숭환이를 모문용이로부터 엄청나게 뇌물을 받아 챙기던 북경의 환관 위충현이라고 하는 중국 내시가 있었거든. 그 내시가 원숭환을 갖다가 모문용이가 원숭환 때문에 억울하게 모가지가 잘렸으니 원숭환을 참수해야 됩니다. 원숭환이 이렇게 묶여갖고 책형을 당해요. 군중들 한 백몇십 명한테 부엌식칼로 이렇게 썰리는 형벌을 당한다고. 그거를 보고 원숭환 군대에 있던 여러분 원숭환 군대에 있던 법문정이가 너무 억울해서 홍타이치한테로 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숭아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도와주지 않은,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은 조선을 위해 모문용을 제거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 않은 고구려, 저 뭐야, 조선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범중음이, 범문정이 가요. 여러분, 광해군을 원망하고 인조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복잡하죠? 이걸 설명하는 저는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돼? 임경업 장군이 철저하게 명나라의 편에서 갖고 합니다. 즉, 가도의 해적대들이 임경업 장군에 의해서 전부 1637년에 소탕됩니다. 여러분. 니들이 바로 우리, 뭐야, 조선 국왕을, 우리 인조 임금을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 처박게 만든 놈들이 니네 놈들이다. 이래갖고 죽습니다. 아까 그 말했던 김경진도 어떻게 돼요? 참수당합니다. 아, 참수가 아니고, 어, 뭐야, 교수형을 당하죠. 나무에 이렇게 몸에 달아가지고 역적으로. 영의정 김유애. 제가 여러분은 그 황진 장군, 심각 장군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 그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이렇게 죽을 때 옆에 김여물이라는 부장이 같이 죽었다. 김여물의 아들, 김류. 그 김여물이가 그 같이 죽은 것 때문에 김류가 거기 영의정까지 올라갔거든. 그리고 이과의 안에 성, 아, 저, 뭐야, 인조 반정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또 김류가 영의정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 그 손자가 누구야? 김여물의 손자, 김경징이 되겠습니다. 천하의 역적, 여러분. 네. 예, 의주에 충렬사에 가시면, 아, 자, 충주에, 죄송합니다. 충렬사에 가시면, 예, 임경업 장군을 하고 있습니다. 호, 시호는요, 충민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그, 충성할 충자가 붙는 거는 굉장한 시호예요. 여러분들. 노론당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라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가 주둔하고 있었던 의주의 백마산성이 되겠습니다. 참그 꿈이 있는데 백마산성에서 제대로 된 전투는 안 일어났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뿌리 찾기를 할때꼭 그 근일 내로 남북 통일이돼서 백마산성에 가서 제가 한번 예 강의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 뭐 현장 답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년 안에 통일되면, 그죠? 예, 가시죠. 그러면서, 예, 거기까지 가는 뭐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거는 좀 국민연공단에서 알아서 부담하시는 걸로. <laughs> 그렇게. 어머, 뭐 좋겠네, 그죠? 아, 여기가 바로 백마산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외성이 있고 평양성하고 똑같아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이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돼? 내성은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런 거실이 우마성은 뭡니까? 우마성? 이거는 고구려 때 지은성이고, 작죠? 내성은 고려 때 지은성이고, 외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북한 자료여갖고, 리조라고 적혀있는데, 조선에서 한 거다. 고구려, 고려, 예, 조선.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뭐냐? 여기는 작은 거겠지. 요 자체에서 지키고 말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내성을 하나 더 지었다. 더 확대한 거,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는요 군사적인 목적. 군사들은 여기 있고 생활은 여기서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 백마산성 요게 뭐야? 우마성과 어떻게 되는 거요? 내성의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북한에서 백마산성을 제대로 보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0년간 사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또 우리 통일회가 올라가 보면 백마산성 터만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명나라의 등주 도독, 명나라로 가서 등주 도독이 돼요. 덩저우의 도독이 돼. 덩저우가 여기야 여기. 여러분 옛날에 이정기 왕국 있고 장보고의 신라원 있고 막 이랬을 때 여기야. 어? 덩저우가 이렇게 왜박작구에서 우리 저 발해장군 장문유가 내려와서 덩저우에 친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청나라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남명정권이라는 게 생겼어. 남명정권 그리고 여기 몽골이 오이라트 부 때문에 기까지 내려왔어. 여기는요, 칸국이 여기 있었어.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중가르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야? 조선이죠. 요쪽은요, 일본이죠. 여기는요, 정성공 세력이라고 하는 명나라 반란 세력이 있는 거죠. 자, 동북아시아 17세기 초는 저 왼쪽의 지도처럼 엄청난 격변기입니다. 선택!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지식인과 양반들의 공통적인 문제에서 엄청난 결매, 선택의 결과에 따라 본인이 죽을지, 살지, 자, 여기 가면 있고, 여기 가면 있고,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 결과는 뭐야? 안 좋은데 고르면 바로 죽는 거야.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택하기 좋겠습니까?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너왜 그런 성격? 뭐, 어쩌고저쩌고. 임경업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웃기지 마십시오.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임경업 장군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임경업은 후일 북벌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나라의, 저, 중국에 대한 감정이 뭐야? 북벌의 감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중국하고 북한이 친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야? 북벌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뭐야? 병자 호란을 연구하지 않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임경업 장군이라는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맞죠? 예, 그럴 때는 예라고 한번 해주시면 네. 좋아요. 예. 그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경험을 죽인 사람이 요, 요, 때문에 죽습니다. 심기원이가 아까 그 인조의 이종동생 때문에 죽는다고 했잖아. 회은군을 왕으로 삼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 인조가 하도 병신이니까. 그래, 어떻게, 심기원이가 결국에 잡히는데, 심기원이가 뭐라 그래요? 그 병, 이 인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자점이에요. 천하의 역적이죠 인마도. 김자점이는 청나라의 병자호란 때 어떻게 돼? 도원수로서 병사를 움직이지 않고 왕을 어떻게 됩니까? 항복까지 몰고 갔던 장본인이야 이놈의 자식이. 그런데 어떻게 돼? 김자점이가 심기원이를 해서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느냐고 고문을 하다 보니까 심기원이가 회은군을 회은군이라고 하는 왕자를 다시 왕위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고 회은군도 죽어 그리고 김자점이가 어떻게 돼이 심기원이가 그렇게 죽게 되니까 심기원이 입에서 임경업의 이름이 나왔다 하면서 임경업이를 곤장을 때리게 되니 곤장 서른 대에 임경업이 맞고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명나라 등주도독을 하러 명나라에 가서 있다가 다시 청나라에서 이렇게 명나라에 가 있다가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하니 이렇게 청나라로 다시 붙들려갈 때 등주도독을 할때 이미 조선에 있던 저거 마누라가 잡히갔거든. 저거 마누라가 자살합니다. 다시 청나라로 압송됐다가 후에 다시 조선으로 내려와 조선에서 어떻게 돼? 친명 배금 정책을 계속 펼치다가 시대의 간신배를 만나 임경업이가 맞아 죽게 되고 심 기원이는 어떻게 돼? 오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살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거열형 능지 처참하고 좀 다릅니다. 능지 처참은 이렇게 벌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렇게 벌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 목까지 다 묶고 다섯 마리의 말이 말이나 소를 채찍질을 해 각자의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노?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이걸 뭐야? 거열형 혹은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정말 처참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오살은 뭐냐하면은. 여기에는 묶지 않아 요렇게네 군데에만 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다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망나니가 가갖고 목을 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요 우리 남쪽 지방의 욕 중에 이 오사랄롬이라는 욕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은 상대를 너무 극한의 그걸 뭐 고통을 이런 오살이 훨씬 그러니까 극한의 원숭이 환 당한 책형은 뭐냐면 묶어놓고 이렇게 뭐야 한 백몇십 명이 이렇게 식칼로 썰어 버리는 거 똑같은 형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윤중이 하고 김홍집이가 당했어 아주 김홍집이가 김홍집이가 어떻게 돼 아관파천 이후에 친일 내각이라고 고종이 그렇게 죽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광화문에서 김홍집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 여러분들, 이 심기원은, 이 화정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여기는, 어, 뭐야, 어느 배우야? 조민기, 그 죽은 배우 있죠? 조민기. 이쪽은요, 김규철 배우가 맡았는데, 김규철 배우는 너무 현실성이 없었고요. 조민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일로 뭐 이렇게 조사받아 죽은 게 아니어서, 제가 김자점의 원래 사진, 심기원은 사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김자점의 음모로 조선에서 죽고, 그 김자점도 어떻게 됩니까? 임경업과 심기원이 죽은 지 2년 뒤에 능지처참으로 죽습니다. 청나라에 밀고 해가지고, 조선의 정보를 그대로 다 팔아먹었죠. 왜 전부 이게 뭐 때문이냐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게 임경업이 무엇 선택했고 심기원이 뭘 선택했고 인조는 뭘 선택했고 김자점은 뭘 선택했고 원숭아는 뭘 선택했고 모문용은 뭘 선택했고 누르아치와 홍타이치는 뭘 선택했으며 법문정의는뭘 선택했고 아민카는 뭘 선택했는가 왜 춘추전국시대였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어. 지금 들어보신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에 여러분 이 병자호란과 임경업을 몰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라서 이때처럼 민중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인조가 한 기찰 정치의 제일 대표적인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황작가 여기 하나 드라마 포스터 하나 해주세요. 인조가 했던 기찰 정치 어떤 놈이 그죠? 어, 어떤 놈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 했던 기찰 정치에 제일, 여러분, 끝판왕이 그 뭔지 아세요?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럼 노비로 있다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노비를 잡으러 가는 거야. 그게 뭐야? 추노야, 추노. 여러분, 장혁이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 나오면 세계 1위에요, 내가 봤을 때. 추노. 여러분, 요 추노 하나 해주세요, 우리 황 작가. 그 다음 또 뭐야? 그 추노가 가져온, 여러분, 그런 공안 전국이 가져온 게 결국에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게 북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청나라를 마주한 구국의 영웅, 임경업입니다. 한미, 아, 뭐, 미중무역전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병자 호란입니다. 오늘 그랜드한 스케일로 여러분과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6강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말 좋은 강의 기회를 담고 제 유튜브 영상도 12개나 꺼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지역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촬영에 힘써주신 우리 선정현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황 작가의 편집을 거쳐서 유튜브에 여러분 많이 공개될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 기존의 역사 강사들의 강의는 다 잊으세요. 새롭게 바라보는 병자호란, 새롭게 바라보는 임진왜란, 새롭게 바라보는 가보 농민전쟁과 동학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